잊을 수 없는 탈락의 순간. 좌절된 달인의 꿈. 하지만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젊은 분들에게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필승! 아자! 오늘 명예회복 확실히 한다! 죽기 살기로 아자! 잘하겠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명예회복을 꼭 하겠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한 한 번의 기회. 그들의 불꽃의 승부가 지금 시작된다. 오늘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우리말 겨루기 대자 벌전. 안녕하십니까. 우리말 겨루기 한석준입니다. 내일은 우리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말 겨루기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달인 도전에는 실패했었지만 그래도 놀라운 우리말 실력과 또 우리말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아쉬웠던 도전자들을 다시 모셨는데요. 과연 이분들 중에 우리말 달인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말 겨루기 제1단 두루치기였습니다. 두루치기의 악몽은 그만. 이제 우리말 달인을 꿈꾼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 돌아왔다. 경찰 공무원 이환민. Oh my love, my darling, 달인이여 내게 오라. 안산 상록 경찰서의 자랑. 우리 집의 자랑. 떴다 이환민. 가자 달인으로. 한글을 깨치다 해서 깨치다는 올바른 표현이다. 맞는 말. 맞는 말. 결혼 승낙을 받았다 해서 승낙은 올바른 표기다. 틀린 말. 틀린 말. 베개맡에 두다 해서 베개맡은 표준어다. 맞는 말. 틀린 말입니다. 두 문제 맞혔습니다. 승낙은 승낙의 잘못입니다. 승낙이 맞습니다. 또한 베개맡은 머리맡의 잘못입니다. 머리맡이라고 쓰셔야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상품권 획득했습니다. 2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중학생 돌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키도 우리말 실력도 더욱 성장했다. 중학생 김한슬. 많이들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이제 달인이라고 불러줘요. 한슬이의 우리말 성인식 지금 시작합니다. 한슬 한슬 끝까지 가는 거야. 꼴찌에도 본전이다. 힘내라 아리아리. 깡다구가 세다 해서 깡다구는 표준어다.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 해서 돌뿌리는 올바른 표기다. 틀린 말. 틀린 말. 내가 애저녁에 그만뒀어야 했어 해서 애저녁은 올바른 표현이다. 틀린 말. 틀린 말. 두 문제 맞췄습니다. 깡다구, 속어 같지만 표준어가 맞습니다. 악착같이 버티어 나가는 오기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요. 또한 돌뿌리, 돌뿌리는 돌부리의 잘못입니다. 쌍비읍이 아니라 그냥 비읍을 쓰셔야 맞습니다. 최기문 씨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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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실력과 넘치는 재치로 승부한다. 육회 상쾌 통쾌한 우리말 실력. 불타기 기사 최규문. 2년 동안 우리말 염을 겁나게 묶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말 달인도 아주 꼭꼭 씹어먹고 가겠습니다. 아빠 우리 달인 먹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자. 그는 웬간한 일로는 놀라지 않는다 해서 웬간하는 올바른 표현이다. 틀린 말. 틀린 말. 행사 날짜를 바투 잡아 바쁘다 해서 바투는 표준어다. 맞는 말. 맞는 말. 넷째 아들에서 넷째는 올바른 표기다. 틀린 말. 틀린 말. 세 문제 다 맞췄습니다. 웬간하다, 웬만하다의 잘못입니다. 웬만하다는 허용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최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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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담입니다.
돌아다니는 국어사전. 역대 최고 득점자의 진술을 보여준 명예회복의 준비는 모두 끝났다. 교사 오창근. 모르고 떠오르면 못 올릴 리 없다. 오늘 우리말 정상에 오른다. 열심히 공부하는 멋진 선생님 우리 아빠 아자. 약주를 자시다 해서 자시다는 올바른 표현이다. 맞는 말. 맞는 말. 소매가 너덜너덜하게 해지다 해서 해지다는 올바른 표기다. 틀린 말. 틀린 말. 얼김에 껌을 삼켰다 해서 얼김은 표준어다.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두 문제 맞췄습니다. 자, 소매가 너덜너덜하게 해지다에서 해지다. 어이해가 아니라 아이해라고 쓰셔야 맞습니다. 해지다, 달아서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어이해를 쓴 해지다는 헤어지다의 준말입니다. 얼김에 껌을 삼켰다. 얼김은 표준어가 맞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얼떨떨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저는 술을 안 좋아하는데 술이 저를 좋아합니다. 엄마 꼴등이면 창피하다고 안 흔드는 거 10만 원씩 줘서 매수했습니다. 환장하겠네. 못 말리는 입다. 넘치는 실력. 두 번의 실패는 업. 불량주부에서 오사임당으로 변신. 주부 오희남. 나 달인 되고 싶어서 환장하고 왔네. 에러디오. 기회는 다시 왔다. 달인 되자 오희남. 어때 달인의 입질이 슬슬 오나? 돈을 몽창 쓰다 해서 몽창은 표준어다. 틀린 말. 틀린 말. 일사불란한 움직임에서 일사불란은 올바른 표기다. 맞는 말. 틀린 말입니다. 머리털이 다 빠져서 맨송맨송하다 해서 맨송맨송하다는 올바른 표현이다.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한 문제 맞췄습니다. 돈을 몽창 쓰다의 몽창, 몽땅의 잘못입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 니은받침 분이 아니라 리을받침 불이라고 쓰셔야 맞습니다. 일사불란.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도전자 모두 차체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점수를 한번 확인해보죠. 이환민 씨 60점, 김한슬 양도 60점, 최규문 씨 90점, 오창근 씨 60점, 그리고 오이남 씨가 30점씩 각각 획득하셨습니다. 자, 한슬 양. 네, 키가 5cm나 자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몇이에요, 키가? 63이요. 163cm. 네. 계속 자라고 있어요? 네. 언제까지 자랐으면 좋겠어요? 대학생 때까지. 아니, 그 키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68? 왜요? 이상적이잖아요. 68이? 그래요. 키도 컸지만 우리말 실력이 더 자랐다고 했어요.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 아, 우리말 겨루기 계속 방송 열심히 보고 그래서 더 낮은 것 같아요. 그 출연했다가 그 다음에 방송 볼 때는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이제 그 제 뒤에 출연한 출연자들은 다 막 나이가 많으셔도 제 후배 같고 막 흐뭇하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후배들 잘하네 하고 싶어요. 그래요. 자, 이제 한슬 양 다시 도전을 하게 됐는데. 네. 오늘 목표가 있다면? 오늘 1등이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건방지고요. 1등 말고 1등이랑 점수 별로 차이 안 나는 2등 하고 싶어요. 그래요. 지난번에 2등이었는데. 네.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완민 씨. 그 이후로 좋은 일이 많으셨다면서요. 예, 우선 그 출연 당시에는 만삭이었던 아내가. 네, 맞아요. 지금은 그때. 하나가 아닌 두 아들의 엄마가 돼서 다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벌써 둘이나 됐어요. 예. 예. 우리 아들이. 예.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로서?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 아이가 자라서까지 우리말 겨루기가 계속 유지돼가지고 그 아이가 좋겠습니까? 커서 도전을 해서 꼭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후일까요? 20년 후일까요? 예, 2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53살이 되는군요. 그때까지 사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둘째 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둘째 판은 잘 아시는 대로 오이남 씨, 오른쪽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오이남 씨의 제시어, 목소리와 전화기네요. 목소리, 전화기. 자, 출발!
소음. 목화. 목화 맞아요.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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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아, 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였을까요? 소화. 소화, 맞아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를 해야죠. 아, 오인암 씨가 한 문제만 맞히셨어요. 10점을 더 얻으셨습니다. 이번에 오창은 씨 차례입니다. 오창은 씨 제시해드립니다. 오창은 씨 제시어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과 자연사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노래. 박자. 박자 맞아요. 관계 맺음. 연관. 연관 정답. 학위. 박사. 정답. 수출. 수출 뭐뭐. 5초. 물자. 물자 맞습니다. 사택. 아, 시간 지났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사택의 답은 관사였습니다. 수출 물자까지 내난 말을 맞히셔서 오창은 씨 40점 획득했습니다. 자, 이번에 최규문 씨 차례인데요. 최규문 씨는 이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지만 화면으로는 많이 보셨죠? 예.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최규모 씨 제시어 드립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문제 드립니다. 어린이. 고아. 고아 아니고요. 아양. 아양도 아니고요. 어린이. 아이. 아이 맞습니다. 애교. 아양. 아양 정답. 네, 시간 지났습니다. 아이를 못 보실 줄이야. 아이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또 아양하고도 관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와 아양 두 낱말 맞춰서 최규모 씨 20점 획득하셨습니다. 김한슬 양 차례입니다. 제시어 드립니다. 한슬 양의 제시어. 환절기 신상품. 환절기와 신상품. 문제 드립니다. 헛생각. 환상. 환상. 물건 없음. 절품. 절품 정답. 일어남. 상기. 일어남. 신기. 아니고요. 5초. 박수 주세요. 아, 학교 가기 위해서 아침에 기상 시간이 몇 시예요? 아. 기상이었습니다. 일어남. 한슬 양 그전까지 두 남을 맞춰서 20점 획득했습니다. 자, 둘째 판. 아,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완민 씨 제시어 드립니다. 이완민 씨의 제시어. 대자보 공고문. 대자보와 공고문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출입문. 대문. 대문 정답. 한글. 공. 한글. 10초. 한글. 박수 주세요. 네, 한글은 문자죠. 한글은 문자였습니다. 이완민 씨 한 문제 맞춰서 10점을 획득했습니다. 어, 오늘 둘째 판에서
다들 다른 사람 문제만 잘 푸세요.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막 막혔을 때는 서로들 안타까워가지고 말씀하시다가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다시. 네. 오인암 씨 어떠셨어요? 제일 먼저 푸시다가 좀 막히셨는데. 오늘 유난히 떨리네요. 떨리십니까? 네. 아니 근데 뭐 한 번 도전하셨고 뭐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질 것도 같은데 말이죠. 근데 방송 생리를 알다 보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한 번 도전하시고서는 방송 생리를 바로 하셨군요. 네. 그 지난번 도전하신 이후에 주변에서들 뭐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불량주분지 진짜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 진짜 불량은 아니고 우량도 아니지만 불량도 아니거든요. 아, 우량도 아니시고요. 네. 예.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신사임당. 네. 하지만 저한테는 다르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임당 신여사라고. 네, 신사임당을 사임당 신여사라고 부르는 분은 처음 뵀어요. 오산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때 도전하시면서 왜 자녀들이 나와서 상품권 획득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셨어요, 그때 상품권? 20만 원은 큰아들 주고, 네. 30만 원은 조카 며느리가 임신해서 써가지고, 임신복 사유라고 주고 10만 원은 작은아들 줬습니다. 그래요? 그걸로 뭐 했대요, 아들들은? 뭐 모자 사고 가방 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혹시 오늘 보니까 그때 나왔던 거 큰아들은 안 나오고 조카가 나왔어요. 큰아들은 지금 입시 준비라 좀 바쁘고 예. 그래서 인물이 더 나은 조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조카도 뭐 하나 기대하고 있는 눈치인데 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셋째 판 문제를 풀어야 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말 겨루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시청자 예선 참여. 오늘의 첫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지금 제 밑으로 나가고 있는 게 오늘의 첫 번째 문제고요. 잠시 후에 한 문제 더 드리고 2단계에서 오늘의 세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저희가 11시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올바른 우리말을 알리고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획된 우리말 겨루기. 2003년 11월 첫 방송이 현재까지 예심 참가자 만 명. 이 중 방송에 출연한 사람은 1191명. 정답 우리말 달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12대 달인까지 탄생했다. 이유? 아줌마.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말의 매력에 흠뻑 취하는 시간. 온 국민의 우리말 지킴이. 오늘 1단계 셋째 판 우리 오랜만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문제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앞뒤 단어와 연결이 되는 공통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한 글자 문제, 두 글자 문제, 세 글자 문제가 각각 다섯 문제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점수는 각각 40점, 60점, 80점씩 주어집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글자 문제 드립니다. 바늘과 동양, 네, 오창은 씨. 귀. 귀, 정답. 말과 벌은 이환민 씨. 5초. 술. 술. 술 맞습니다. 주먹과 웃음 다시 이화민 씨. 코. 코 맞습니다. 네 번째 문제. 물, 가슴 최규문 씨. 새. 새 정답.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여우와 오창은 씨. 비. 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글자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60점씩 걸려있는 두 글자 문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빨래와 손가락, 이완미 씨. 집게 하겠습니다. 집게 정답. 날, 시기, 오일남 씨. 벼락. 벼락 맞습니다. 가장. 최규문 씨? 자리. 자리 맞습니다. 다시 최규문 씨? 도둑. 도둑 맞습니다. 다음 문제. 다시 최규문 씨? 눈물. 눈물 정답. 야, 이 두 글자 문제에서는 최규문 씨가 정말 많이 맞히셨군요. 이제 330점으로 다른 도전자들을 많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한슬량이 셋째 판 들어와서 조용해요.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됩니까? 왜요? 이 처음 보는 문제라서 적응을 빨리 해야 될 텐데. 네. 괜찮겠어요? 네. 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글자 문제죠. 문제당 80점씩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떡과 집. 오이남 씨. 두꺼비. 정답. 주책. 이완미 씨. 바가지.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낫과 이완미 씨. 5초. 낫과 장난. 오인암 씨. 도깨비. 도깨비 정답.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오인암 씨. 숟가락. 숟가락, 그렇죠. 다섯 번째 문제. 종이와. 네, 오창은 씨. 5초. 종이와 띠. 네, 지났고요. 오인암 씨. 호랑이. 호랑이 맞습니다. 야, 세 글자 문제에서는 오인암 씨가 네 문제를 맞추셨어요. 그러면서 420점으로 이제 1등이군요. 네. 셋째 판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청자 예선 참여 오늘의 두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앞서서 한 문제 드렸고요. 잠시 후 2단계에서 오늘의 세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11시까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2단계 진출할 두 분을 결정지을 넷째 판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준비되셨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완민 씨께 번호표 드립니다. 골라주십시오. 7번. 7번. 7번 문제. 궁따다. 야, 궁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음. 미음. 있습니다. 기억. 아, 기억은 없네요. 김한슬량. 시옷. 시옷 있습니다. 두 개 있네요. 5초. 이응. 이응 없습니다. 최규모 씨. 치읓. 치읓 있고요. 쌍디귿. 네. 두 개 있습니다. 자, 한 칸. 리을. 리을. 리을 있습니다. 자, 궁따다 정답은? 시치미를 떼고 딴소리를 하다. 궁따다 정답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 최규문 씨가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궁따다, 시치미를 떼고 딴소리를 하다라는 뜻이죠. 이 문제를 최규문 씨가 정답을 맞히면서 이제 510점. 아, 현재까지는 단독 1등이군요. 자, 이제 1단계 네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점수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현재까지는 가장 낮은 점수인 김한슬 양께서 이번 문제 골라주시면 돼요. 자, 번호표 드릴게요. 3번. 3번. 한슬 양 이번에 잘 풀어줘야 될 텐데요. 자, 3번 문제. 부라퀴. 몹시 야물고 안팡스러운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 말고 지금 이 문제에 나오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기억. 아. 기억. 아, 했는데 있습니다. 네. 자, 번복은 안 돼요. 네. 이응. 리을. 리을. 네. 쌍시옷. 있습니다. 디귿. 네. 한 칸. 5초. 시옷. 아유, 시옷 아닙니다. 최규모 씨. 5초. 비읍. 비읍. 있습니다. 자, 정답은? 자신에게 이로운 일이면 기를 쓰고 덤벼드는 사람. 브라키 정답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첫째, 둘째 문제를 모두 최규모 씨가 정답을 맞췄네요. 630점. 이거 좀 점수를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등이 오인암 씨 420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완민 씨가 310점. 그리고 한슬량이 240점. 오창근 씨가 180점. 얼마든지 지금 역전이 가능하군요. 아, 최규모 씨도 아주 안전한 거라고 볼 순 없군요. 아무튼 그래도 현재까지는 앞서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최규모 씨 차례죠. 번호표 드립니다. 1번. 1번. 똥기다. 자, 오늘 문제 재밌습니다. 똥기다. 말씀하세요. 5초. 기억. 기억 없습니다. 오창근 씨. 이음. 네. 시옷. 오, 세 개나 있어요. 5초. 미음. 미음. 미음도 있고요. 리을. 리을. 자, 첫소리 다 열렸습니다. 오창근 씨, 정답은? 모르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암시를 주다. 모르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암시를 주다. 똥기다, 정답입니다. 야, 오늘 정말 실력들이 대단하시네요. 아, 저는 문제가 쉬운가 하고 아무리 봐도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 정말 대단. 아니,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쪽 끝에 있는 오인암 씨 답을 다 알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기회가 안 오네요. 그렇죠? 평상시 같으면 왔을 법한데. 네. 오늘 나온 분들이 정말 실력이 대단한데. 좋아요,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420점 오인암 씨, 400점 오창은 씨, 310점 이완민 씨, 240점 김한슬량. 야, 정말 누굴지 예상이 안 되네요.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창은 씨 번호표 드립니다. 2번. 2번. 앞다리. 동물의 앞다리 말고요. 여러 사람이 이어서 일할 때 자기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앞다리도 아닙니다. 이 앞다리는 무슨 뜻일까요? 기억. 네. 5초. 이은. 5초. 지읒. 네. 어, 두 개 있네요. 다시 5초. 비읍. 비읍 없습니다. 오인암 씨, 넷째 판 들어서 처음으로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는 모르시나요? 어, 알겠다. 자, 5초 드립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기회였는데. 이환미 씨. 5초. 리을. 리을. 시옷. 자, 한 칸. 5초. 키읔. 키읔. 키읔 아닙니다. 김한슬량. 이응. 이응. 이응이네요. 자, 정답은? 시간 지났고요. 최규모 씨 차례인데요. 이거 정답 맞히시면 2단계 거의 확실합니다. 정답은? 짐을 남에게 내어주고 서로. 이고 갈 짓. 아닙니다. 오창은 씨 정답은? 짐을 남에게 내어주고 새로 이고 갈 짐. 그것도 아닙니다. 오인암 씨 정답은? 집을 남에게 내어주고 새로 옮겨갈 짐. 그렇습니다. 앞다리 정답입니다. 짐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나 집을 남에게 내어주고 새로 옮겨갈 집이라는 뜻이 앞다리의 또 다른 뜻이었습니다.
점수가 점점 재밌습니다. 지금 한 문제밖에 안 남았거든요. 일단 1등이 최규문 씨 630점, 2등 오인암 씨가 520점, 3등 오창근 씨가 500점, 4등 이환민 씨 350점, 김한슬 양 260점. 빈칸이 아주 많은 문제가 나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인암 씨가 과연 어떤 문제를 고를지 지켜보죠. 번호표 드립니다. 8번 하겠습니다. 8번. 정말 없다. 정말 없다. 말씀하세요. 미음. 있습니다. 피읍. 피읍은 아예 없습니다. 자, 기회 잃으셨고요. 이완민 씨. 기억. 기억도 없습니다. 자, 김한슬 양. 이응. 5초. 니은. 니은 있어요. 두 칸. 시옷. 시옷은 아닙니다. 최규문 씨. 지읒. 지읒 있고요. 자, 한 칸. 5초. 리을. 리을. 리을 아닙니다. 오창근 씨. 쌍시옷. 쌍시옷 있습니다. 자, 오창근 씨가 520점, 오인암 씨가 540점. 오창근 씨, 정답을 맞히면 2단계입니다. 정답은? 썩 잘 되어 더 말할 나위 없다. 썩 잘 되어 더 말할 나위 없다. 정말 없다. 정답이면 오창근 씨가 2단계, 아니면 오인암 씨가 2단계입니다. 썩 잘 되어 더 말할 나위 없다. 정말 없다. 정답입니다. 자, 1단계 주어진 모든 문제를 다 푼 결과 최규문 씨와 오창근 씨가 2단계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창근 선생님, 저 진짜 팬입니다. 꼭 달인 되세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꼭 우리 이미 출연했던 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셔서 달인에 등극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겨우 잡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제목까지 정말 잘하세요. 아자! 우리말 겨루기 제2단계! 자, 우리말 겨루기 2단계 최규문 씨 그리고 오창근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현재 최규문 씨가 650점 그리고 오창근 씨 620점. 야, 30점 차이네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는 두 분인데 최규문 씨가 예전에 출연했었을 당시에 최고 득점을 기록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안 깨졌어요. 1년 넘게. 네, 제가 알기로는 근 한 13개월 정도 문제 출제 방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깨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딱 깨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솔직히 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은 어차피 기록이란 깨지기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우리말 실력을 쌓아서 계속 새로운 신기록이 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새로운 기록을 또 세우고 가실 겁니까? 같이 출연하신 오창근 선생님께서 너무 막강한 실력이라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최규문 씨가 기록을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오창근 씨가 또 최고 기록을 세우셨었어요. 예. 오늘은 그날보다는 좀 문제가 좀 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녹화한 걸 봤는데 제가 푼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럼 누가 풀었어요? 뭐 제가 그렇게 풀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날은 굉장히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별로 만족 못하십니까? 열심히 부자를 누른다고 눌렀는데 순발력이 떨어지는지 한 10번은 눌렀는데 정답을 말할 기회는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오창근 씨는 지난번 그 우리말 겨루기에 도전하신 다음에 어떤 좀 달라진 면이 있다면? 그때 제가 한 말 중에서 일부를 누리꾼들 중에서 뭐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비난이라면 비난을 받았는데 그 앞뒤 말을 생각해보면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건 아니었다고 이번에 분명히 밝히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우리말 겨루기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그 하셨던 말씀대로 그 통계상으로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 2단계에서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예. 아, 많이 납니까? 많이 납니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청자 예선 참여으로 세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1단계에서 이미 두 문제 드렸고요. 지금 나가는 이 문제까지 세 문제 11시까지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최규문 씨가 달인에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오창근 씨가 도전자가 될 것인지 결정지을 문제 2단계 문제판 보여주세요. 왼쪽에 파란색 길, 오른쪽에 노란색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낱말은 공통이고요. 이 첫 번째 낱말을 맞힌 분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계속 풀어갈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낱말은 100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이후 낱말들은 50점씩 걸려 있는데요. 틀리면 역시 50점 감점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네 글자 최종 낱말에는 500점이라는 큰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겹치거나 포갠 물건의 하나하나의 사이 또는 그 틈새를 이르는 말입니다. 오창은 씨. 갈피. 갈피 정답입니다. 자, 길을 선택하시죠. 딸한테 물어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우리 딸. 네, 길을 선택하세요. 파란색 길. 파란색 길. 좋습니다. 오창근 씨, 파란색 길이 자녀에 의해서 선택이 됐습니다. 자, 최규문 씨는 그럼 노란색 길이 선택이 됐군요. 파란색 길 오창근 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며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함을 뜻하는 말로 범인은 협박과 이것으로 금품을 뜯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일까요? 공갈. 정답.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의 공격을 막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방공. 맞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모질고 거칠고 사나운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만무방. 만무방 아닙니다. 말이나 행동이 모질고 거칠고 사나운 사람, 구나방이었습니다. 자, 50점 감점 됐고요. 이번에 최규문 씨입니다. 노란색 길 문제 드립니다. 살가죽과 뼈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흔히 그 사람은 이것이 상접할 정도로 몸이 말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일까요? 피골. 정답.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골몰. 맞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를 모르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몰상식. 몰상식 아닙니다. 몰자비. 몰잡입니다. 최규모 씨가 700점, 오창은 씨가 770점입니다. 오창은 씨 문제 드립니다. 남에게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신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설수. 맞습니다. 뒤에서 편하지 않게 보살펴 돕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5초. 뒷수습. 뒷수습 아닙니다. 뒷수발이었습니다. 한 문제 맞히고 한 문제 틀려서 점수는 그대로 770점. 이번에 최규문 씨입니다. 문제 드리죠. 어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어려울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한 고비. 맞습니다.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마구 빼앗는 사람들의 무리 또는 남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파렴치한 사람들의 무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불한당. 정답. 실천이나 내용이 따르지 않는 말이나 주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홍연불. 맞습니다.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은 물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공짜. 정답. 아무 꾸밈새가 없는 물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생짜. 생짜 아닙니다. 민짜였습니다. 민짜. 자, 이번에 오창은 씨 문제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자질에 가장 낮은 수준보다 더 못한 수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발꿈치. 발꿈치는 아닙니다. 아주 비슷하지만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 아래입니다. 자, 발꿈치는요,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자질의 가장 낮은 수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써요,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최규모 씨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민담. 정답. 호기롭고 자신있게 말함 또는 그 말을 뜻합니다. 무엇일까요? 호언장담. 맞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지나치게 보살펴 돌봄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과보호. 맞습니다. 자, 과보호 맞히면서 이제 최규문 씨 다섯 낱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점수는 정확히 1000점. 자랑하여 보임 또는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어 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보통 그녀는 오랫동안 쌓아온 솜씨를 이것했다라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과시. 맞습니다. 네 낱말. 시작하는 처음 또는 처음 시작된 그대로 있어 발달하지 아니한 상태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원시. 맞습니다. 세 낱말 남았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원인. 정답. 두 낱말. 학문이나 기예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 또는 널리 사물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달인. 달인 맞습니다. 한 낱말 남았습니다. 둥글고 환하게 생긴 사람의 얼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달덩이. 정답입니다. 자, 최규문 씨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 출연했을 때보다 한 기쁨은 한 100배, 10,000배 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은요? 긴장은 한 그보다 더 하는 것 같은데 한 100,000배쯤으로 표현해두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최규문 씨가 노란색 길로 출발해서 먼저 최종 낱말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점수가 1250점, 오창관 씨가 720점. 자, 여기서 500점이 걸려있는 최종 낱말에 도전을 하는데요. 2로 끝나는 네 글자의 낱말입니다. 여기서 맞히면 최규문 씨가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만약에 못 맞히면 오창은 씨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오창은 씨가 모든 낱말을 다 맞춰서 최종 낱말에 도착을 하시더라도 지금 최규문 씨에게 들려드리는 이 첫 번째 도움말은 다시 들려드리지 않습니다. 오창은 씨도 지금 잘 듣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최규문 씨, 최종 낱말에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기운이나 의욕 따위가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한 젊은 시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한창 나이. 정답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다시 한번요. 한창 나이. 한창 나이. 한창 나이가 정답이면 최규문 씨가 우승이고요. 아니라면 오창은 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창 나이.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야. 아유. 야. 축하합니다. 아, 정말 두 분. 아, 다시 한번 느낍니다만 정말 두 분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뭐 막힌 단어도 참 그럴 법한 단어였다 싶고요. 뭐 파죽지세로들 두 분 다 문제를 맞히셨는데 참 아쉬우시겠어요. 뭐 실력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두 번 출연했으니까 네. 크게 아쉬움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이 남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고요. 그 아들이 못 와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네. 이번엔 온 가족이 왔기 때문에 그걸로 조카를 합니다. 특히 1단계에서 그 마지막 문제를 맞춰야 2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마치고 올라오셨잖아요. 예. 또 한 번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재미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아, 최기문 씨. 네. 아, 2년 전 기억이 다시 살아나요. 참, 뭐, 이제나 저제나 마칠 땐 참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네. 언제나 항상 기쁨은 그 전의 기쁨보다 훨씬 더하죠. 항상. 네. 아니, 이제 저 굴착기 기사일도 하시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신 보람이 좀 있겠어요. 네, 오늘 정말 큰 보람을 갖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규문 씨, 오늘의 우승자 최규문 씨의 멋진 달인 도전기 잠시 후에 집니다.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영남입니다. 우리말 달인의 꿈을 위해 2년을 기다렸다. 달인이여 내게 오라. 오늘의 우승자 최규문. 오늘의 우승자, 우리말 달인에 도전하는 최규문 씨. 지금까지 점수는 1750점입니다. 상금은 일단 175만 원이죠. 오늘 네 문제만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네 문제를 풀면 최규문 씨는 우리말 달인이 되는데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금은 2800만 원입니다. 지난번 도전하셨을 때는 세 번째 문제에서 실패하셨던가요? 네, 그랬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이 맺히는 곤죽입니다, 곤죽. 지난번 도전하신 이후에 네. 최규문 씨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학업을 접고 생계를 잃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면서 많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했던 게 사실인데 우리말 겨루기 우승을 하고 거기에 크게 고문해서 지금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대학교 국문학과 입학을 해서 방송통신대학교요? 예. 우수한 오. 성적은 아니지만 간신히 1학기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이 들어가기보다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방송통신대학교 어떻게 꾸준히 공부를 하실 자신 있습니까? 우리말 겨루기 우승자의 체면이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서 꼭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학하실 때 혹시 뭐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과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은 없었나요? 네, 강의 시간에 생긴 일인데요.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 때에 제 직업을 지구를 조각하는 장인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굴착기 기사라고 부르는데 저는 지구를 조각하는 장인이라는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시켜서 우기고 다닌다고 했더니 아우 참 자넨 대단한 사람이네, 국문학 공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네 하면서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멋집니다. 지구를 조각하는 장인. 다시 들어도 참 멋있네요. 지구를 조각하는 장인 최규문 씨. 지금부터 달인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상금 35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소태, 밥이 늘어붙다에서 밑줄 친 부분의 기본형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눌다, 2번 눕다, 3번 눕다. 답은 1번 눌다입니다. 1번 눌다. 1번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1번 눌다.
아닙니다. 1번 놀다는 정답인 2번 눕다의 제주 방언입니다. 2번 눕다, 누런 빛이 나도록 조금 타다라는 뜻. 이 눕다가 밥이 눌어붙다의 기본형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최규모 씨 상금 87만 5천 원을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